이번에는 또 박정화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강원도 원주갑 출신의 지금 국회의원 수석대변을 맡고 있는 박정화라고 합니다. 오늘 우리 영원한 의편 김영우가 아니라 영원한 내 친구 김영우의 출판기자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김영우가 쭉 우리 무정을 내 집에서 지나오면서 당황스럽게 한 게 여러 번 있지만 크게 세 번 저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. 처음은 2008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.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유우익 실장님 모시고 청와대 가서 열심히 우리 정부를 만들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온 날 삼청동에 가서 보자고 하더니 정하야 나는 출마를 해야겠다 이러더니 가서 딱 당선이 돼갖고 오더라고요. 그때 한번 놀랐어요. 두 번째는 4년 전인가요? 우리 오늘 책 제목과 관련된 것 같아요. 나는 왜 나를 스스로 컷오프했는가?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김영우라는 멋진 의원이 갑자기 스스로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때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저를 또 놀라게 했습니다. 책 쓰겠다고 한 달밖에 생각 안 했다는데 이렇게 훌륭한 책을 그리고 동대문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출판기념회하는 것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오늘 저도 우리 영원한 우리 편 김영우 영원한 내 친구 김영우가 쓴 나는 왜 나를 컷오프했는가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면서 인사해 대신할까 합니다.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